자, 제 오른쪽에 네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신 남영희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영희 파이터님입니다. 제 왼쪽에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이신 오준호 파이터 나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준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좀 파이터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이제 들 싸우려고요. 아 왜요? 너무나 당한박해서 지금 뭐 아주 뭐라 그러더라. 굉장히 센 그리고 표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뭐 진짜 과격분자처럼 저를 당에서도 취급하는 것 같아요. 부원장님이요? 저를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할 얘기만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너무 차분한 얘기를 제가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최고위원이 과격분자 남영희가 혹시 뭐 민주당의 새로 구성되는 윤리위 심판위원이냐 뭐 이러면서 글들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야 벌써부터 이렇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글이 돈대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아니 어느 최고위원이? 저와 방송하던 서은숙 최고위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윤리 심판원 네, 들어가 있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벌써 돌리는 걸 보면 지금 당내외 뭐 당직 얘기하면서 견제하는 분들 쪽에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른바 그런 쪽 뭐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일반 지지자들이 그냥 돌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나 싶어서. 내부 권력 투쟁이 하여튼 대단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저기 뭐 윤석열하고 싸우는 것보다 내부에서 싸우는 게 더 힘들고 피곤할 거야. 그런 정치가 원래 그렇더라고. 안팎으로 다 예, 그런 거죠. 뭐 그 각오하고 뭐 감수하고 지나오긴 하지만. 그걸 이겨내셔야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참 DJ 노무현, 문재인 다 그랬잖아요. 역대급인 정권을 네. 만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딱 그분 뭐 DJ나 DJ 같은 경우는 전두환하고 박정희와 싸웠던 분 아니에요. 목숨 걸고서. 네. 예. 그러니까 이쪽이 진보 정권이 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겪어보지 못했어가지고 그때는 직접적으로 네. 그때는 체감하지 못하고 어렸고. 예. 예. 그냥. 자, 근데 그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고향이 어디죠? 저기서 안동이시죠. 안동의 그 산소. 경북. 그럼 무슨 일이에요, 그거? 저도 그 지난 주말이었죠. 네.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아무리 어떤 뭐 정치인을 악마화하고 굉장히 뭐 비난을 하고 뭐 해도 그 조상 몇 가지 건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역대급인 것 같아.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 뭐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어도 뭐 노무현 대통령님 조상묘도 그렇게 훼손된 적이 있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보니까 뭐 어제 또 뭐 무속인과 연결하는 뭐 유튜브 채널도 보고 했는데 이 상황이 이 봉분 전체를 막 짓이기려고 발자국들이 막 있었고 사방에 구멍을 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 글이 적혀 있는 표지석을 박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흙주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뭐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좋은 기운들을 그냥 막고 이후에 뻗어 나갈 것까지 다 차단하는 뭐 그런 식의 주술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지도 않은 것일 뿐더러 조상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전통적으로 뭐 진보, 뭐 보수,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것인데 그곳을 그렇게 훼손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보면서 야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후에 이런 정치적 행보를 자르고 맥을 다 없애고 해야 살아남는 어떤 힘이 그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자행한 것이 아닌가. 정말 폐륜적이죠. 그 공중 드라마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근데 조선 후기나 이럴 때 왕조시대 때는 이런 주술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랬고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단 말이죠. 주술적인 의미도 뭐 있겠지만 하나의 네. 테러죠. 테러죠. 테러고 테러다. 뭐 그 테러의 그 당사자의 뭐 배우가 누구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정부가 사실상 이런 거를 방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자꾸 보내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뭐 파시즘들도 보면
그 집권자들이 뭐 직접 자신의 손을 막 더럽힌다기보다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자꾸 보내면은 맞아요. 그 테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위험한 징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 미래다. 그러니까 일장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그렇죠. 우기기까지 등장했죠. 우기기까지 국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 그 지난 야구장에서도 뭐 우기기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폭식 투쟁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뭐 그들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하는 거를 보니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서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인 주제 들어서기 전에 오준호 대표님 그 지금 쌍특검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시간을 너무 지연시켰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좀 환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쌍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로 할 거냐에 대해서 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이 또 협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기회를 또 놓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정의당 특검 문제로. 예, 뭐 김건희 특검법 법안들이 다르니까 법안들이 올라가 아, 있으니까요. 아, 내용면에서 예. 이제 절충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용혜인 의원이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으로 밝혔듯이 네. 이것이 처음에 제기되었던 맥락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할 때도 이 야3당의 어떤 강구한 협의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대가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뭐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협의로 할 것이 아니라 야3당의 어떤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고칠 건 고치고 합의할 건 합의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이 3월에 늦기 전에 본회의를 올리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도 조금 멀어질 수 있고. 아, 3월에는 최소한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3월에 안, 3월달 이제. 해야죠. 지금 근데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까?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굴욕 외교 강제 해법에 대한 규탄 법. 국민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대표 이정미 대표를 향한 뭐 그곳에 있었던 시민들의 그 야유 그리고 뭐 퇴장 이 부분을 두고서 민주당에게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자칫 이제 쌍특검법을 뭐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별개 사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쌍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법안 통과에 우선해서 저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발의한 그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절충안의 해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용의원이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이 범위 부분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중에서 제3지대에 있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하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따라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합리적이라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고 할 것이고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부 쪽과 관계되어 있는 특검은 뭐 그렇지.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의당은 그것에 대한 뾰족한 뭐 해법을 내놓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기본소득당 우리 용혜인 대표가 3지대인 그 제3당에 해당되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해달라는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봤고 그 안을 따라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당의 안과 민주당 안이 좀 부딪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관련된 특검을 정의당은 이 범위를 50억 그 사람들에게 맞아. 클럽에게만 좁히자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의 추천 범위를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정당들이 추천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우려들이 소수 정당들한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범위를 좁히고 대신에 대장동 특검은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게 맞고 범위상 그리고 특검의 추천 권한은 비교섭 단체가 가져가는 것이 이 야3당이 빠르게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아니다 이렇게 용혜인 의원이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럼 정의당도 나쁠 건 없네요. 그렇죠. 예. 근데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직은요. 정의당이 왜 그럴까요? 진짜 전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항상 그 우리 진보 진영의 미래를 봤던 사람인데 최근에 정의당의 그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정의당이 뭐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민주당한테 그날 그 토요일 날 집회 사건도 그런 거다. 그렇죠.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뭐 조직적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있었고 사실 이정미 대표가 단상에 올라갈 때는 저는 다른 급한 용무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현장을 못 보고 빠져나왔고요. 그때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가신 분들도 있었고 많이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취재를 해봤죠. 진짜 네. 그 상황이 어땠냐. 그리고 영상으로 보니까 야유 소리도 컸고 실제로 퇴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아, 저희 지역에서 가신 이제 몇십 분 되세요?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보니까 일단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단상에 올라오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곳에 함께했던 시민들이 아 듣기 싫어했다. 왜냐 우선 그 지금 검찰 독재에 대한 이 굴욕 외교가 왜 나왔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타도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한 순간부터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날 올라와서 어떤 말을 해놓더라도 하더라도 정치적인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시민들의 저항이었다고 보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어떤 특정되어 있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노조분들이 조끼를 입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노총에서도 왔었고요. 건설노조들도 아, 함께 했었고요. 저 그 자리가 그 배치되어 있는 자리, 집회 자리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정의당 분들 자리도 있었고 민주당 당원분들 자리도 있었는데 그것이 뭐 아주 특정해서 어디에만 딱 있었다라고 봐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 이게 같이 정치를 함께 해야 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그 진보 진영의 같은 동지인가 하는 생각이 참 안 들죠. 굉장히 저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도 함과 동시에 지금 정의당의 그 이정미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왜 이런 야유를 들어야 됐고 어떤 시민이 됐든 민주당 당원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 되었든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퇴장을 하고 본인의 그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게 이 저항을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왜 그런 요인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성찰을 했는지 묻고 그렇지. 싶어요. 정말 첫 번째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미 답하라. 예, 네, 그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시민이? 시민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집회 자리에서 그럼. 야유를 보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그것을 질타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제3자 변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한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집회에 가든 그리고 뭐 검찰 출석을 하든 국민의힘 쪽과 관계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극우, 뭐 광기의 어린 뭐 그런 분들이 엄청나지. 대형 스피커를 놓고 진짜 쌍욕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대고 뭐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라든지 정부가 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민의 저항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 정의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시각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게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네. 또 정의당에게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뭐 정의당 뭐 대변인께서 이정미 대표가 뭐 발언하고 나가시는 과정에 네. 뭐 일반 어떤 그런 시민들로부터 좀 물리적인 좀 충돌 뭐 폭행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모욕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일단 공적 공간에서 누구든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폭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공적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극렬 지지자를 앞세워서 모욕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 사과를 좀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모인 시민들이 단지 민주당에 선동되고 동원돼서 그런 모인 시민들인가? 그럼 자신들에게 비난을 하면은 뭐 선동된 극렬 지지자이고 뭐 지지하면 진보 시민인가? 이렇게 좀 국민들을 갈라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이 역시 하나의 좀 엘리트적인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일이 꼭 민주당의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대 정당으로서 공론장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태도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뭐 정의당에 있어서도 그런 시민들을 뭐 극렬 지지자와 그렇지 않은 시민으로 갈라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 근데 그렇지 않다. 근거가 있어요? 봅니다. 극렬 지지자라는 극렬이라는 표현이 저는 언어도 참 아주 기분 불쾌한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개딸이라는 것도 아주 뭐 그렇고. 아니 근데 그렇게 극렬 지지자 자기네들 비난하면 극렬 지지자예요? 지금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아니, 그 근거가 이정미 대표가 그 근거부터 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이제 남영희 부원장님 말씀하신 특검 부분을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아마 많이 이제 이렇게 자제하시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정의당뿐만이 아니죠. 그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개딸이라고 해서 강성 팬덤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저는 그야말로 저도 노사모부터 시작한 예, 정치인이에요. 네, 그 인물 중심의 그 정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개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개딸이 어떻게 처음에 태동을 했느냐 기억해보시면 작년 이맘때죠. 대선이 끝나고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아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몰랐어. 미안해. 뭐 이러면서 맞아. 젊은 여성들이 대거 입당을 합니다. 민주당에. 예. 미안해하면서. 왜냐하면 대선 막바지에 국민의힘에서 이대남 갈라치기를 너무 심각하게 했고 그것을 이용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된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젊은 여성을 위시한 한 30~40만의 새로운 지지층이 들어오게 되는데 유입하게 되는데 그들을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지칭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상징적 언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반 시민이에요. 그럼요. 일반 시민이에요. 진짜 일반 근데 시민이에요. 이분들은 민주당에 와서 본인들이 이재명이라는 이 악마화됐던 그 후보에 대해서 가졌던 그동안의 미안함을 그렇지. 우리가 민주당이 좀 더 발전하는 방향에 우리의 모든 그 동력을 쓸 거야. 이런 의미에서 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분들이 개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힘을 불어넣고 아주 그냥 파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 지지 그러니까 정치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이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수혜를 입지 않는 그 반대파드 당내에 있는 그분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시작은 우리 당내가 아니겠네요. 외부에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뭐 이런 쪽에서 조중동이죠. 예, 붙였지. 이들을 어떻게든 일반 시민과 분리시켜야 되고 크게는 작게는 당내에 있는 당원들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시민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것에 매몰이 돼서 진짜 어제 우리 당의 뭐 중진 의원도 수혜를 개딸에게 수혜를 받는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이들을 자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정치 참여를 하는 시민들을 더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 프레임에 같이 준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득권 논리입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입니다. 의회 엘리트주의입니다. 네.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의회 엘리트주의예요.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 지지를 보이는 사람들을 완전히 강성파, 극렬 지지파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프레임 가둬버리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지 정치가. 정치는 그럼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박사모, 그다음에 또 뭐 문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되어 온 정치 참여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적극적 지지층. 근데 갑자기 이 개딸들은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전 이것도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뭐 모두 그 기득권층들이 공격하는 이 검찰 독재 이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만 못 죽여서 한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가 봅니다. 사실 과거에도
뭐 한강 백사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삼김 시대 정치인을 네. 환호하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 통신 기술하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니까 보다 이제 역동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어떤 시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물론 여기에는 이 정당이 그러한 역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한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 우리 정당이 시민들의 그런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는 어떤 참여 민주주의를 왜 못 만들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뭐 민주당, 뭐 정의당,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참여하는 시민들을 마치 무슨 비이성적인 집단이나 무지한 집단처럼 매도하는 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주의고 기득권의 이제 표현이라고 봐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아래로부터의 열정을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그걸 그렇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참 한심한 태도다라고 저는 봐요. 그 더 재밌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론조사 결과가 87% 가까이 이재명 나왔죠. 대표 그대로 대표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 개딸을 공격하는 일부 세력들은 네. 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87%가 강성 지지층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마 뭐 저는 한마디만 더 보시면 예, 예. 이런 뭐 개딸 현상, 이런 뭐 팬덤 현상이라는 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네.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런 개혁의 가치를 한번 실현해보고자 하는 역동성이다. 다만 한국의 이 정치 구조가 너무나 이제 거대 양당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시민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이제 부합하는 다른 정당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아, 그래서 거대 양당에서 팬덤들이 더 세게 생기기는 것이기도 해서 이것은 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 역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라는 얘기 정확한 언어를 쓰셨어요. 네.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거고 진짜 찍기고요. 불쾌합니다. 네, 저도 불쾌해요. 저도 저는 개딸이 아닌데 개혁이 저 여성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언론이나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누가 쓸 때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자기네들만이 정치한다고 생각하나? 과연 이제 제가 정책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우회주의라는 것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촛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참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도 개인적으로 아, 제가 또 너무 개입하면 안 되지. 자신들의 예.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누구를 악마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힘을 가진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부에서 뭔가 좀 뜻을 모아나가고 또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뭐 아주 가깝게는 총선에서 공천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당선된다고 봐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를 팔아먹을 지경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민심을 잃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하걸 구한 말에는 나라 뺏길 때 진짜 그 사대부들이 나가서 할복도 하고 막 그랬단 네. 말이야. 뭐 답답해요. 지금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토론회나 그런 걸 저도 보고 그러면은 지금의 현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 정부 여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의 그런 주류 정치인들도 참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과거에 참 과거 고대 사상가 중에 혜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참 어리석은 사람은 온 세상 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 발 밑에 땅만 남아 있으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어리석은 거죠. 이 땅을 지금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정당의 역할이고 네. 정치인이 또 그 정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인가 우리 저 민정경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이 나오셨어요. 80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남영희 부원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고 또 싫어할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골자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전국이 이 나라를 팔아먹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독립운동당 야당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또 마지막 말이 이제 멋있었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현석 당도 뭐 거의 포함 아니 그 아니, 포함한 건 아니죠. 예, 하지만 뭐 필요할 때는 함께 연대하고 같이 합니다만 예외는 아니죠. 예, 민주당이 또. 무능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든 되신 분이.
그러면서 지금 뭐 저 토요일 날 집회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지금 국회에서 뭘 만들었죠? 무슨 뭐 김상희 부의장 중심으로 해갖고 뭐 지금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이거 예, 구력외교 구력외교 예, 특별위원회 만드셨죠? 뭐, 당내에서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싸워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연일 그 쏟아내던데. 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빠르게 해야 될 조치는 그 3월 6일 날 그 강제 동원과 관련돼 있는 그 우리 제3자 변제 해법을 철회하는 거죠. 철회하지 않고서는 지금 뭐 우리 자국 이익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일본에게 이익만 주는 이런 것과 또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렇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판결까지 뒤집는 것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무도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철회를 하라 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정부가 밀고 나가면서 대통령은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역사적 미치겠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천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 방문한 이후에 더 큰 사태가 벌어질까 봐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크지 않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와 뭐 김성수 어르신 뭐 이런 분들이 어제 그 피해 보상금 우린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해법을 내놨지만 이 해법을 철회함과 동시에 이 피해자들을 다시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본은 이미 그 해법과 관계없이 일부 외무상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린 강제 동원이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모든 게 저는 틀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뭐 하나 이 퍼즐이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16일 날 뭐 일본 방문해도 좋고 뭘 하셔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 왕놀이를 하셔도 다 좋은데 가시기 전에 내놓은 이 말도 안 되는 3월 6일 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하라. 계속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신념인 것 같아요. 신념. 예. 신념. 그렇죠. 오래된 신념. 네. 지금 뭐 세계 평화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본인의 스승의 이념으로 이야기? 세상을 그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정세는 과거의 그 이념에 대해서 또 반성적으로 평가하면서 네. 정말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어떤 낡은 이념에 갇혀서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 없이는 이 나라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정신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식민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외교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 컵에 반쯤은 물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주기를 바란다. 성의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저 남영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컵을 엎었잖아요. 엎었어.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만 지금 고집하고 있지 이러한 해법 자체의 판이 깨진 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해서 피해자 이제 변상하는 이거 절차 시행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뭐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하나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조치 부분을 철회하라 뭐 이런 건 촉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지난번에 저희가 해임 결의안 냈지만 이번에는 탄핵해야죠. 이렇게 대통령 지금 당장 탄핵 못하면 탄핵사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게 못하면 외교부 장관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라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격분자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긴 한데 왜 그 TF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과격해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하는데. 박진 그 양반은 책임을 져야죠. 배상금과 보상금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판결금이라고 그랬어요. 판결금. 맞습니다. 판결금. 그 전에 박근혜 그 위안부 해법에 있었을 때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 그 피해자의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에 그리고 국민을 협박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그럼요. 기회래요. 한일관계 개선할 수 있는. 야,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이 될지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쇼츠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어 스태핑 하더니 이제는 쇼츠 스태핑 하냐라고도 하는데.
뭐 똑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할 얘기만 또 자기 이야기만 포장해서 전달하고 그걸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어디서 왜 분노하는지 예.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다. 얘가 지금 정권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저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전 모 씨라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두말할 것 없이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네. 뭐 간접 살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간접 살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게 그쪽으로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네. 검찰에 돌려라.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제 연구 보고서 뭐 내용들이 뭐 발표된 것들이 있던데 지금도 아니고요. 이미 2015년에 그전 10년 동안 검찰에 의해서 피고사인 뭐 피조사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그런 경우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83건 거의 한 해에 10명 정도 목숨을 네.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 지난 선거 이후에 조사를 받았었는데 하루 꼬박 조사받고 오니까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전 그냥 제가 있었던 일을 소명했을 뿐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 강압수사에 의해서 별건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조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사실 저 그 감정을 느끼거든요. 어떤 공감이 되거든요. 압수수색 당하고 핸드폰 다 포렌식 되고 이런 경우는 자기의 모든 생활들이 다 털린 거거든요. 다 틀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그 전 비서실장님도 사실 검찰에서는 거짓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없었다. 플러스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성남 FC 관련돼서 언론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 이분이 또 공직 생활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자기가 사회에서의 그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검찰에서 조사를 당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받았길래 그다음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검찰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았던 검찰 뭐 네. 어제 이원석 총장도 사과 비슷하게 뭔가 발표를 한 것 같긴 하는데 이 구조적인 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뭐 벌써 뭐 4명이다 5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을 얼마나 샅샅이 뒤지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검찰이 무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간접살인 멈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진중권 씨가 그분은 무슨 뭘 이재명 대표가 인간부터 되라고 뭐라 했나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을 알지 않았으면 살았을 사람이 이재명을 아는 바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몹시 좀 화가 났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일부 인사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의 또 일부 인사들까지 이런 고인이 이렇게 돌아가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제 왜곡해서 말하는 것에 정말 저는 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네. 아무리 그 정치가 타락해도 그 뭐 옛날 말로 하면 강호의 도리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 씨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이 고인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이분이 이재명 지키기에 그냥 동원된 과거 그 중세시대의 가신처럼 그렇게 폄훼를 한 거고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봐요. 사실 자유주의를 좀 표방하는 그런 진중권 씨라고 하면 아까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 조사 받다가 한 해에 10명씩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검찰 조사에 어떤 비인권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거를 먼저 예. 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또 뭐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도의적 책임져라, 인간의 도리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근데 윤영찬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윤영찬 의원이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실의 어떤 대표 측근이 당시 그 옵티머스 의혹, 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는 이 윤영찬 의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당의 책임보다는 이 검수완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요? 지금은 상황은 왜 바뀐 거냐 입장이 그런 것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 뭐 김혜영 의원,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감정은 감정으로 두고 그들이 가진 공적인 그 자아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검찰이 본인한테 이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얼마 전에 네이버 관계된 거 성남 FC 네.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김태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나왔어요. 예, 거론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질 때는 괜찮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가해졌을 때는 문제가 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당내에서 지금 자꾸만 그런 분란 요소가 나오는 거는. 아, 우선 그 이 상황의 CCBB,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도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따끔하게 얘기를 하지 이게 않아요. 해야 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후에 통합돼야 되는 과정이 또다시 살라미식으로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더 무도한 검찰의 행포가 있을 수 있으니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단결, 또 단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대를 향해서 내부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상대를 뭐 이렇게 향해서 칼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은 도려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개딸로 칭해지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그런 당원들이 충분히 지적하고 아플 정도로 비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하신 의원들이 한 번 더 지금 이 현 상황, 현 정국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분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부터 60% 지지받는 국회의원으로 바뀌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은 공천 문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분들이 정말 윤석열 정권과 싸워주고 그리고 대중들을 위해서 앞에 보세요. 용해는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예? 용해는 다 좋아해. 아니 너무 맞는 말만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얘기를 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싶어.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 저도 이뻐 죽겠어요. 우리 대표님. 아니 그게 제 대표님 민주당 같은 표현에서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 싸워주잖아. 대기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대기구의 역할을. 뭐 여러 번 이제 강조하지만 뭐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역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호의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희들이 뭐, 바라는 거 그런 예. 겁니다. 기본소득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지로서 기대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또 따끔하게 비판할 겁니다. 다만 검찰 권력이 입법부를 저렇게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그것에 대한 부결 표결을 해야 하는 거죠. 아까 뭐 민주당 내에 그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당내에서 뭐 통합을 하시고 단결하시는 건 민주당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저는 이 체포동의안 입장 왔을 때는 아무도 소신을 안 밝히다가 이제 와서 소신 발언 한다고 뭐 이 돌아가신 분을 또 소재로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하는 것 저는 소신이 아니라 기회주의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작은 다른 다양한 이 의견들 중에 소수의 목소리를 또 거대한 힘에 의해서 누르는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오준 대표님 말씀대로 네. 그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는 이런 대기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다 있죠. 거기서 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가더라.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나는 가결되었는데 난 이래서 던졌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신념이다. 소신이다.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왜 얘기 안 하고. 자,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오준호 대표님께서 이 민생 얘기를 잡으셨어요. 요거는 우리 그러면은 주제 이쪽에서 네. 픽하셨으니까. 남희 부원장님이 전세 사기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역이 또 미추홀입니다. 미추홀 나오더라고. 예, 저희 미추홀 가불을 통틀어 예, 미추홀구에서 전체 저희가 2월 말 현재 이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가 3,104세대 그것도 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세 피해자분들 만나보니까 사기 피해자분들 만나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벌써 2020 건 네. 정도 되고 전체 네. 피해액을 따지면 한 1,5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피해가 처음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작년 6월. 근데 지금 어제 드디어 이제 인천시에서 피해자 구제 지원센터
라고 해서 개소를 했어요. 그래요. 이제서. 거의 뭐 9개월, 뭐 8개월 넘었는데, 저도 그동안 이 피해자 대책위원회 분들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해서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사실 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해서 주변에서 계속 그 얘기들만 듣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책을 내놔야 되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대비책밖에 없어요. 뭐 허종식 의원, 뭐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뭐 전세 사기 피해 구제법 등 뭐 입법 발의들을 해놓은 상태지만, 이것은 이전 제가 말한 그 많은 숫자의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는데, 당장 구제하기 위해서 할 필요한 일이 뭔가 제가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우선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깡통전세라는 게 그거예요. 주택을 대출을 많이 끼고 뭐 집을 산 사람이든 건축주든 근저당이 잡혀있든 전세금을 내줄 정도의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은행의 담보로 넘어갈 것이고, 경매로 넘어가면 이 전세로 고스란히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떠안을 수 있는 우선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황당한 게 뭐냐면, 뭐 둔촌동 어디 뭐 이런 쪽에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에서 우리 영끌족들을 위해서 뭐 매입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채권을 국가에서 사주면 됩니다. 그 큰 금액도 아니에요. 대부분 미추홀에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현장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한 동짜리 건물이에요. 대부분. 네, 나홀로 아파트들이에요. 전세금이 주변에 큰 대형 아파트보다 싼 곳, 뭐 1억 미만짜리가 주로 되고,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좀 싸니까 이곳에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추홀에서 생긴 이 사건은 한 명의 건축주가 있고, 그것을 임대해주는 뭐 부동산과 기획적으로 짜고 했더라고요. 이건 100%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해달라. 국가 기재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요구를 몇 번이나 했는데 듣지 않고 있고, 피해 지원센터도 이제 생겨서 하는 얘기는 이제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해주겠다. 근데 본인들 책임이 대부분이니 구제해줄 방법은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답답해서 동동거리는 분들은 경매라도 우선 받을 수 있는 그 우선권을 줘라. 그리고 긴급 주거 안전할 수 있는 주거 대책, 그리고 대출 뭐 관련해서 혜택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몇 달 동안 대책위원회에 있는 이 피해자들끼리 계속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지, 국회 특별법을 거의 만들면, 없어요. 특별법을 만들면 구제가 가능하겠네요. 특별법을 만들면 채권을 사준다든지 그 피해돼 있는, 우선 저는 첫 번째 피해자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전체 파악.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동네에서 전세 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많이 생길 수밖에 그렇겠네.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이미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그런 다세대 주택의 전세 중에서 전세 보증금이 거의 집값의 90% 이상이 되는 그러한 세대들이 거의 절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올해와 내년 사이에 지금 미추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전세 사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임차인들이 제대로 좀 알아보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이 있다라는 태도로 하고 있어서 정책도 매우 소극적이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죠. 말씀하신 어떤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보증금에 대한 반환 절차도 뭐 차일피일 뭐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라든가 뭐 건물주가 잠적했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경매에 넘겨버려서 임차인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집도 잃고 뭐 이혼하고 실직하고 뭐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사회적 재난으로 이걸 보고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지진난 튀르키예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뭐 3천 세대, 뭐 5천여 명이 집을 잃는 것은 사회적 재난이라서 범정부적인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상황이 단지 몇몇 악덕한 투기꾼 때문만이 아니라 좀 정책의 실패에서 빚어진 것인데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저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이렇게 폭등을 하고 전세값도 함께 올랐을 때 여러 이제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세값 오르니까 전세 대출을 확대해주고 그리고 그런 전세 보증보험의 그 범위를 확대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한다면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고 과거에도 이 전세값이 이제 그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일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러나 지금처럼 전세 사기가 늘어난 것은 정말 정책 실패고 전세 가격이 오를 때에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돈 많이 대출해주고 또 국가가 그냥 보증해줄게라고 하는 방식의 이 대증적인 방법들이 전세 피해 사기의 피해를 정말 좀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민주당 전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전 대표님 지적에 따끔한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동산의 정책 실패로 저희가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저는 이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언론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런 사회적인 그 대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만일에 이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가 나서 이 피해자들이 더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사실 민간에서 뭐 펀딩을 하든 국가가 해주지 못하면 지금 그런 일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노력들을 저희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저희 지역의 현역 의원은 한 번도 보이질 않아요. 그 피해자들하고 만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그 사람 어디 묻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표 출마한다 그러더니 싹 그러니까 사라졌어. 이게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사실 현장에는 나타나고 이후에는 그냥 정말 이 메아리, 울림없는 메아리로 그냥 끝난다. 이런 게 피해자들의 항의였고 정말 맞습니다. 울음 섞인 항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3월 8일 날에 제가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같이 대책위에서 일하시던 분이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유서에다가 정부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추모를 겸한 이런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때도 그런 장례식장에서 이 대책위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이렇게 둘 거냐, 제2, 제3의 피해가 계속 나오도록 둘 거냐, 원희룡 장관과 관계부처 와 함께 면담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면담 자체는 좀 성사가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 또 주요 관계부처도 사실 오지 않을 것 같다. 실무자들만 좀 와서 형식적인 논의를 할 것 같고 좀 그게 왜 문제냐면은 정부가 전향적인 어떤 피해 구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정부에서 피해 지원 센터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센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정부 대책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또 정부가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피해 지원 센터의 그런 공무원들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집주인 또 좋은 의도였을 텐데 집값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당신도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라는 식의 태도가 지금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했네요. 우리 두 분께서요, 그죠? 많은 얘기해 주셨고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론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오늘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바로 다음 날이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일본으로 떠나시는 날입니다. 그래갖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국회 외통위에 계신 의원도 한번 저희가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설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2의 국치일이라 그랬는데 제3의 국치일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신념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못 꺾겠습니다. 네, 그 신념 계속 고이 간직하시다가 빨리 내려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였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